야, 너 이거 기억나지? 뭐? 우리 옛날에. 기억나. 어, 너도 그냥 했잖아. 누구나무? 야, 이거 좀 해. 잠재격이야. 야, 이거 다 너 때문에 산 거야. 그죠? 약간 거북목이라서 내가 산 거야, 이거. 야,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 3대가 이거 한 번씩 하자. 한 번씩 해. 엄마, 한 번씩 하자. 아, 한 번 해. 아. 어떻게든지 그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다고 밥을 먹자마자. 그러니까. 나도 잘못 생각했어. 엄마, 우리 집에 오면 이거 한 번씩 다 해. 아유, 야, 무섭다, 그지? 아, 뭘 무서워? 저건 너무 거꾸러진다, 그지? 너무 거꾸러져. 어, 맞아. 아유, 안 돼. 아, 미쳤어. 그거란 게. 아니, 얘 헬스클럽에서 다 하는 거야. 야. 아유. 너무 많이 오지 마. 어, 근데 밥 먹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럼 밥 먹자마자 확 쏠리더라고. 와. 너무 많이 오지 마. 안 좋은 거야. 얼굴 빨개. 아유. 얼굴이 빨개졌어. 아유. 여기서 혈액순환 쓱 한번 해야지. 아우, 야, 도현아 한번 해. 오랜만에. 안 하고 싶은데. 아, 한번 해. 그래. 야, 우리 옛날 그 저기 아빠 본색에서. 어? 이거 너도 그때 했던 거 기억나지? 아빠 본색에서? 어. 했었지. 아유, 이게 진짜. 야, 너 좀 매달려. 아, 진짜 매달려 겁나. 매달려. 아. 일단 아빠는 너한테 이렇게 크게 강요하지 않지 않니? 권유는 해도? 권유 너무 심해. 어, 그 정도. 딱 그 정도? 좋지? 시원하지? 아. 근데 견인되고 좋아, 엄마. 아니야. 어, 잠깐만. 좋지? 어, 나 올라갈래, 근데. 아,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전 예전에 그 운동하고 있는데 제 짐에서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걸 전동 자동으로 이렇게 따고 계시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 어, 어. 그래, 서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럼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그래, 내가 깜깜해졌는데. 아이고, 야. 갖고 막 그 트레이너들이 몇 명이 와서 놀랬겠어. 거꾸로 그 아줌마. 그럴 뻔했네. 어, 어지러워. 엄마! 엄마! 왜? 일로 와. 아니, 오시래요. 아이고. 형 방이에요, 서재? 저 방인데 그냥 뭐 대충 정리해놓고 그냥. 형도 아들 바보야. 이거 옛날에 있잖아, 동현이랑 나랑 아빠 본색에서 찍은 사진. 너 기억나지? 아, 진짜? 이거 옛날에 너랑 나랑 여기서 찍은 거야? 김포 저기 있잖아, 그 시청 앞에 그 사진관 가서 찍었는데 보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정을 하신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 어, 아주머니한테 내가 분명히 보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어. 몇 오. 번을 얘기했는데 해놓은 거야. 얼굴이 너무 이상해. 약간 와, 그거 같다, 미국 사진. 오. 아이고, 이야. 어, 엄마 이거 봐봐, 동현이. 얼마나 귀엽냐고. 그래, 아유. 귀엽다고. 엄마 이거 봐봐. 아우, 귀여워. 어, 잠깐만. 왜? 나 되게 소름 돋는다. 왜? 수영이랑 비슷한데 웃는 게? 그래, 비슷해 너. 이거 봐봐. 그리고 엄마, 동현이 옛날에 태권도. 응, 그래. 야. 뭐야, 내가 이런 데가 있었어? 야, 그래, 봐봐. 태권도. 저 포즈는 다 있구나. 그래. 그래. 아니, 이거 어디 산이야? 이거 옛날에 설악산. 아니, 이때가 더 늙어 보이는데, 아빠는? 어, 그지? 어, 머리 스타일 왜 이래? 너 100일 때, 100일. 어, 어, 그래, 그래. 웃기다, 그거. 이거 웃기지? 어. 아, 진짜 이거. 추억이야, 네. 이제 다 모아놨네, 그래도. 그럼 다 모아야지, 모아놨지. 그럼. 아, 진짜 너무 추억이다. 아직도 안 버리고 있으니까 뭐 했는지 기억이 막 좀 서서히 또 떠오르면서 그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좋았어요, 보면서. 그래도 다 정말 추억의 방이네, 보면. 다 보관을 잘 해놨네. 아, 옛날 생각난다, 진짜. 에. 진짜 옛날 생각난다? 얘 방은 다 추억이야. 엄마, 그리고 사람이 추억에만 머무를 수 없어. 나가야지. 자, 나가. 추억여행 끝!